안녕하세요, 다이제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언박싱 영상인데 그 제품은 바로 DX 풀 파워 그리드맨입니다. 원래 발매일이 4월달인데 6월에 배송이 되었군요.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. 자,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보이십니까? 박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. 박스는 8이고 이게 다 들어오진 않네요. 박스가 워낙 커서 손 크기. 일러스트가, 와, 미쳤습니다. 지금 조명에 지금 반사되는 게 매끌매끌 하는 느낌이죠. 일단 위로 보시면 구스마일 컴퍼니 풀파워 그리드맨. 진짜 미쳤다 일러스트. 옆면을 보시면 그리드맨과 칼리버, 막스, 버스트, 스카이 이렇게 있고요. 뒷면을 보시면 이제 합체됐을 때 모습, 각기 합체됐을 때 모습, 그 다음에 각기 모습, 이제 합체 모습들. 또 옆면은 이제 각기 합체된 모습들을 보여주네요. 옆면에는 그냥 이렇게 SSS 그리드맨 이렇게 적혀있고요. 밑에 부분에도 똑같이 이름만 이렇게 적혀있네요. 이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안에 또 박스가, 안쪽에 또 박스가 또 따로 있네요. 이슬러스트가 멋집니다. 옆면은 똑같고 뒷면은 합체 모습 멋집니다. 멋집니다. 개봉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그리드맨 칼리버 이렇게. 아주 포장이 잘 됐네요.
어? 뭐지? 여기 원래 비어있나요? 부품이 없는데? 뭐 비어있는데? 아, 마스크. 아, 부품 누락이네.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설명서를 한번 봐야겠네요. 일단 블라스트 밑에를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 설명서와 기타 부품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보면은 동력선들 합체 이제 각기 합체할 때 필요한 동력선들 그다음에 아 이건 손 파츠 맥스 부분에 들어갈 손 파츠 분할돼서 이게 가동식 손으로 돼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스탠드 조인트가 여러 가지, 세 가지가 있네요. 이거. 설명서. 설명서를 봤을 때는 아까 빈 부분이 들어갈 없는데 다 풀공성인데 이렇게 보면 안에 다 컬러로 됐습니다. 컬러로 설명서가 아주 고급지네요. 종이도 아주 고급집니다. 이게 구스마일 건 제가 처음 사봐서 이렇게 뭐 컬러로 다 되어 있고 저게 빈 부분이 뭔지가 모르겠네요. 아 여기 설명서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자, 일본어를 몰라서 일단 조립해가지고 스탠드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이렇게 스티커 완벽한 색 분할을 알고 스티커가 들어갔네요. 보시면 그리드맨 쪽에서 약간 좀 얼굴 부분이 도색이 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.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근데 제 거는 아주 양호하네요. 정말 다행입니다. 잘생겼다. 자,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제 추후에 두 번째
이제 리뷰 영상 때 뵙겠습니다. 빠이!